同学们大家好，今天我们讲中韩风俗文化比较。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오늘이시간중한풍속문화4대명절을중심으로교류해볼까합니다4대명절에는어떤명절들이포함되어있을까요4대명절에는春节、설날、清明、한식、端午、단오、中秋、추석이있습니다그럼오늘설날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새로운해가시작되는첫날음력1월1일예나지금이나한국의가장큰명절입니다설날에는아침일찍일어나새옷인설빔으로단장하고조상께절을드리는차례를지내는것이예의이죠그런다음어른들께세배하고덕담을들으며세찬을받습니다세찬은세배가끝나고차례를지낸떡국으로아침을먹거나세배온사람에게대접하는음식으로주로떡국이중심이됩니다설날놀이로는주로연날리기윷놀이등이있습니다중국에서는설날춘제를어떻게보낼까요춘제는4000여년의역사를지닌새해맞이명절이자봄맞이축제로중국을비롯한중국문화권의가장성대한명절입니다오랜옛날한해의농사를갈무리하며하늘과조상의감사의뜻을표하고새해의풍작과행복을기원하던행사에서유래되었습니다춘제주요행사로는첫째새해맞이준비입니다扫尘전통적으로춘절기간은음력12월24일에시작해새해의음력1월15일원소절까지거의한달간지속됩니다새해맞이준비가운데집청소또한큰의미를지닙니다고대에는춘절을맞아하는대청소를소년써년이라불렀는데이는새해청소라는의미로질병을내쫓는일종의민간신앙의식에서유래됐다고합니다춘절에하는청소는지난해의불운을쓸어내고행운이들수있도록준비하는의식입니다청소를끝내면빗자루와쓰레받기를청소함에넣어두는데이는새로이도착하는행운이쓸려나가지않게하기위함이라고합니다둘째출연출연전지剪纸贴年红입니다중국에는해마다설에새출연을맞춰문에붙이는풍습이있습니다출연은행운을의미하는붉은색종이에법과운을뜻하는말을적은것입니다일반적으로붉은색마른목걸종이에법후희실을써거꾸로붙이는데중국어로거꾸로를뜻하는떠와도착하다라는뜻의도가발음이같기때문에거꾸로된법복이왔다떠후의미로해석된다고합니다전지젠지는주로춘절에만드는전통종이공예품으로붉은색지를여러가지상스러운모양으로오려창이나문쪽에붙이는것입니다셋째섣달금날밤수세입니다守岁음력12월30일은중제에서가장중요한날로제석除夕또는제야除夜라고합니다이날저녁에는가정마다온식구가둘러앉아연야반년夜饭이라는제야음식을먹습니다또한연야반을먹고나서이튿날새벽까지밤을새는풍습이있는데한밤중에내려온신에게세배를드리기전까지잠을자면안되기때문입니다사람들은연야반을먹은뒤오랜만에모인식구들끼리이야기를나누거나마작등을하며시간을보냅니다이렇게밤을새우는것을守岁추세라합니다넷째는폭죽터뜨리기烟花爆竹입니다금음날12시자정이되면중국전지역에서폭죽이터집니다
이 시각이 춘절의 절정을 이룹니다. 밤을 지새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은 옛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과거의 중국 사람들은 산속 귀신이 역병을 만들어낸다고 여겨 대나무를 불에 태워 껍질이 터지는 소리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데 이후 폭죽이 만들어진 후에는 대나무를 폭죽으로 대체했습니다. 춘절에도 내내 폭죽 소리가 끊이지 않으나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로 인해 베이징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서는 금지되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세뱃돈과 새인사, 빠이니엔입니다. 중국에서는 세뱃돈을 빨간 꾸놈이라는 의미로 홍보, 홍보라고 합니다. 춘절 당일 아침에 식사를 한 뒤 손아래 사람이 어른에게 절을 올리면 어른들이 덕담과 함께 홍보를 줍니다. 춘절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꽁시꽁시라는 축하 인사와 세배를 합니다. 새해 인사로는 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미의 춘제快乐, 춘제쾌락, 부자되란 뜻의 진유만당, 금오만당, 인춘제후, 영춘접복, 만시루이, 만사여이 같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여섯째는 전통놀이, 전통요시, 우시입니다. 춘절 대표적인 전통놀이는 용춤, 사자춤 등이 있는데 용춤은 춘절 외에도 중국 문화권의 큰 축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자는 용과 마찬가지로 신성시되는 동물로 아군을 쫓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묘회, 묘회입니다. 대형 공원에서 열리는 묘회는 춘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입니다. 번디 묘회는 절에서 신불의 제사를 지낼 때 임시장터가 들어섰던 것을 일컬었으며 현대에 들어 각종 공연과 전통놀이, 장터가 어우러지는 행사로 묘모했습니다. 춘절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냉거, 중국식 떡, 饺子, 교자, 元宵, 文초, 춘장, 춘주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춘절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춘절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계속하여 4대 명절 중 하나인 한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 지난 날이며 보통 양력으로는 4월 5일 무렵입니다. 일정 기간 불의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식, 한시는 글자 그대로 찬 음식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날은 비바람이 심해서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중국 진나라의 충신 계좌추에 관한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계좌추가 간신에게 몰려 면산에 숨어 있었는데 문공이 그의 충성심을 알고 찾았으나 산에서 나오지 않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면산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계좌추는 나오지 않고 불에 타 죽고 말았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여 불을 피우지 않고 찬밥을 먹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식 관련 풍속에는 성묘와 제사 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청명절, 칭명절을 어떻게 보낼까요? 이날은 춘분이 지난 뒤로서 따뜻한 봄 기운이 시작될 무렵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나들을 나가며 조상의 무덤에 성묘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지방에 따라 다양한 민속 놀이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청명절 주요 행사로는 첫째, 답청입니다. 답청은 청명일에 산이나 계곡을 찾아가 먹고 마시며 봄의 경치를 즐기는 풍속입니다. 청명때가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초목이 소생하므로 성묘하러 교회로 나온 김에 들놀이를 가거나 연을 날리며 봄빛을 즐깁니다.
두 번째는 성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서무지수. 청명 때 날이 풀리고 화창하여 1년종 식목이 가장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중국은 청명절 전후 나무를 심는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청명에 나무를 심어 내 나무라는 이름표를 달아 아이가 혼인할 때 집을 만들어줄 제목감으로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셋째, 나무를 심기. 지수. 청명 때 날이 풀리고 화창하여 1년종 식목이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예로부터 중국은 청명절 전후 나무를 심는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청명에 나무를 심어 내 나무라는 이름표를 달아 아이가 혼인할 때 집을 만들어줄 제목감으로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청명절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제사에 어울릴 지주, 진주, 황금돼지, 칭团子, 차点, 녹색 닭과 등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청명절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배운 내용을 되새겨 봅시다. 계속하여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설, 추석, 한시에 이은 한국의 4대 명절이 하나입니다. 1년 중에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한국의 명절인데 수린날 또는 천중일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의 단오절의 민속 풍속에는 그네뛰기, 씨름, 창포물에 머리 감기, 가면극 등이 있습니다. 단오 명절식으로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차 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단오절을 端午节 어떻게 보낼까요? 중국의 단오절은 음력 5월 5일입니다. 어가 겹친 날이라요 중어절, 종우제라고도 하고 양수가 겹친 날 중 가장 햇빛이 강한 날이라 하여 단양절, 단양제라고도 합니다. 단오절의 유래는 여름의 더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퍼지기 시작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려는 액마기의 차원에서 단오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대문에 창포와 쑥을 걸어놓고 어른들이 웅황주, 숑황주를 마시고 어린 아이들의 몸에 향주머니, 샹보를 달아주는 것 모두 액막이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단오절이 중국인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명절이 된 것은 구런의 전설에서 영향받은 가 큽니다. 구런은 전국시대 초나라의 시인으로서 여러 차례 초희왕에게 부패를 청산하고 국시를 바로잡기를 요구하다가 먼 곳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늘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던 어느 날 초나라의 수도가 진나라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나머지 미로장 명량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원전 278년 음력 5월 5일이며 그의 우국충정을 기르는 날이 된 것입니다. 단오절의 용선경기 롱조징사를 실시하고 종자, 중지를 먹는 것도 구런의 전설에서 연유한 것이라 합니다. 구런이 명량강에서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애통해하며 배를 내어 구런의 시설을 찾아 나섰고 물고기들이 구런의 시식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음식물을 강물에 던져 강 넣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구름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제사를 지내면서 강에 배를 띄우고 대나무통에 찹쌀을 넣어 강에 던졌습니다. 여기에서 용선결기와 단어의 종자가 발전되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우주의 주요 행설어는 첫째, 용선경기, 롱조징사입니다. 용선경기는 개인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집단의 단결력을 결속시키는 행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연날리기, 팡펑종입니다. 단오절의 어린이가 연을 날리는 것을 재앙날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병을 제거하고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연날리기는 중국 민간에서 널리 성행하는 전통체육 운동입니다. 셋째는 쑥과 창포에 대문을 거는 것입니다. 과, 아이처, 창포. 중국 농가에서는 약쑥을 한 다발 대문 옆에 채워놓아 재액을 물리치려 하였고 말린 약쑥은 아플 때나 뜸을 뜨거나 먹기도 합니다. 5월 5일에 쑥을 캐서 문 위에 달아 재앙을 물리치고 익모초를 말려 약을 쓴다고 합니다. 넷째는 오색 명조실을 메고 향주머니를 다는 것입니다. 쑨 우서 쓰시엔 과샹바오. 중국 전통 문화에서는 오방오행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 색인 청, 칭, 홍, 홍, 백, 빨, 흑, 黑, 황, 황을 길상색으로 봅니다. 아이들이 손목, 발목에 오색실을 메어주면 악을 물리친다고 여겨왔습니다. 단오날 어린아이에게 향주물을 달아주는 것도 악사를 피하고 열병을 물리치려는 것입니다. 단오의 명절 음식으로는 첫째, 쫑즈, 종자. 우황, 어황. 雄黄酒, 웅황주. 따거, 떡 등이 있습니다. 떡은 길림성 지역 조선족 민족 음식입니다. 그럼 함께 단오절 관련 동영상을 봅시다. 家里面人一起吃粽子，是今年屈原的吗？嗯，可以放假，可以吃粽子，是家人团聚的。划龙舟啊，喝雄黄酒，在门口挂艾草。还有小时候会有那种香包，主要是吃粽子。你纪念那个屈原吗？知道，因为好吃。纪念屈原吧。喜欢吃咸的。 白粽子知道吗？就蘸白糖的那样。肉的，就喜欢妈妈包的那种红豆啊那种。家里面人一起包粽子吧，就跟朋友在一起比较多，因为家比较远，很难回家。跟家人一起过。基本上这两年，过端午都会跟家人在一起。 小时候的那么热闹，有那么有期待，不是太浓厚，但是我自己是一个比较传统的人嘛，所以说每年还是会坚持。就回来刷一下，大家团聚啊，就大家聚在一起吧，就是回家。所有的中国的传统节日其实都有一个共同的意义，那就是和家还有团圆应该联系在一起。
我想带个女朋友回家。找个男朋友，然后回家跟我家人一起吃粽子。啊，就希望爸爸今年有时间陪我们一起过一个节。过节的时候他都是有事情，基本上都没有空陪我们。端午节肯定是放假嘛，然后就放假可能想在外面逛一逛。就想放假吧，因为平时都上班比较忙，就想休息一下和家人一起。最大的期待就可以回家了。就是希望可以和好朋友一起出去玩。마지막으로추석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추석은가을의한가운데날이며또한8월의한가운데날이란뜻을지니고있는연중으뜸명절입니다가베일가유한가유중추중추절중추가절이라고도합니다한국추석관련풍속은추석차례추석성묘천편빚기강강술래등이있습니다추석대표적인음식으로는당연히송편이죠중국에서는중추절중효제를어떻게보낼까요중추절은음력8월15일로서춘절빛단어절과더불어중국4대명절의하나이며한국의추석에해당합니다가을인음력7 8 9월중8월이가을의중간이고15일이8월의중간이므로가을의한가운데란의미에서중추절이라고부르게되었습니다농업사회중국에서는억옥이풍성한것을월신이부드러운달빛으로변하여인간세상에복을내렸기때문이라고하였습니다그래서가장밝고크고둥근8월에보름달을향하여감사의제사를지냈다고합니다이처럼중추절은달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습니다조용하고우아하며낭만적인분위기로가득합니다중추절의주요행사로는첫째배월拜月입니다달에게제사를지내는것을배월拜月라고하는데달빛이내려비추는마당이나누각등에서향로초월병과일등을간단히차려놓고절을합니다한국의제사와다른점이있다면여자들이제사를주재한다는것입니다이제사의요래는민간에전하는항아장어의이야기와무관하지않습니다두번째로는달맞이상月입니다달에제사를지낸것보다는가족들과함께모여달을보며소원을비는것이더욱일반화되었습니다주로가족의화목과단합건강과행복을빕니다달에제사를지낸것보다달을감상하고즐기는것이유행하게된것은당나라당朝때부터입니다문학이발달했던시대에많은시인들이달빛의아름다움을노래하는시를읊고쓰면서백성들사이에서도중추절에달을감상하는풍습이보편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전해지고있습니다세번째는화룡무우화룡입니다
화룡문은 홍콩 및 중국 광동 일대에서 추석의 가장 전통적 특색을 띠는 풍습입니다. 매는 음력 8월 14일부터 3박 3일 동안 화룡무가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네 번째는 등놀이, 왈, 화등입니다. 명성 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중추절 당일 밤에 등놀이를 하는 풍습인데 주로 중국의 남쪽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중추절 대표 음식으로는 뭐니뭐니 해도 유해병, 월병이죠. 이날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월병을 먹으며 달을 감상합니다. 월병은 밀가루 피에 소를 넣어 만든 둥글고 납작한 빵으로 모양은 역시 둥근 달과 团圆을 상징합니다. 그럼 함께 중추절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서 축제의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一季晓风吟，一季皓月明。时光匆匆，转眼又到了万家灯火团圆的日子。人们早已按捺不住期盼已久的相思之情，为中秋的欢聚做着准备。 这一天，月饼是餐桌上的主角，苦涩的乡愁与美好的向往，都藏在这块小小的圆饼里，在人们的咀嚼中被一一诉说。 天下中秋皆是五，唯独宁波在十六。这句流传在宁波百姓间的老话，听起来颇有些与众不同的自豪。而风味别具、价廉物美的宁氏月饼，更是宁波人踏实节俭的写照。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同学们倾听，谢谢大家。